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제주 환상정주 다녀왔는데 바닷물 자전거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청 쩔어 있는 상태예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녹도 많이 쓸었고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토크렌치 쓰신다면 어떤 거 쓰시나요? 저 토크렌치 안 쓰는데 전화 걸어봐도 돼요? 전화번호 아는 사람 진짜 많다니까. 왜냐하면 데칼 구매하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네, 와, 씨, 냄새가 바다 냄새가 나네. 이게 항공사에서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옮기실 때는 왁스보다는 캐리어를 이용하시는 게 진짜 정확합니다. 서약서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서명을 안 했어요. 걸어놓고 보시면은 물 묻은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다 보니까 유광 부분인데 무광이 됐어요. 진짜. 원래는 방수가 되는 크롬 슈즈 SPD 신발인데 방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막 이까지 차올려가지고 신발 벗으면 신발에서 물이 막 주르륵. 이거 뭐냐면요, 정비더의 선반 같은 거거든요. 이거 산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좀 조립해 보려고. 이거 조립하다 시간 다 끝나겠다. 오, it's good. 방향이 어디였죠? 와, 샤크! 여기 보시면 벌써 녹이 썰었어요. 간식인가? 시계인가? 드디어 일을 끝냈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오레알이 가득 차 있어요. 파츠 너무 아끼지. 오, 씨, 뒤에 터졌어. 해참 나왔습니다. 체인 이 플라이트를 샀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주시죠. 정비는 녹노즈가 왔다입니다. 여러분, 체인이 보면은 여기 녹이 좀 쓸었어요. 자, 검은 거 봐. 형 체인 어디 거예요? 이거 체인 그겁니다. YBN 시사 영어하고 SLA10이라고 적혀있어요. 경량 체인인데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소음도 안 나고 더스트 캡을 풀고요. 오, 뭐야? 고동성이 매우 안 좋습니다. 와, 왜 이렇게 세게 잠겨 있냐? 녹이 왜 이렇게 많이 폈지? 하체에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다 있지롱. 꺼져. 뭘 해봐. 뭐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지렸다. 헤드셋이 지금 맛이 갔어요. 이거 봐요. 그냥 죽었어요. 와, 높다. 물기인 거 보여? 이래서 바닷가를 타면 안 되는구나. 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주세요. 뭐죠? 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은? 굿! 한 방에 해버렸네? 좋습니다. 오케이. 왜 딱거리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얘가 수명을 다 했네. 잠깐만. 나 반대로 꼈냐? 해결한 척. 출근하는데 형 방송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굿. 와, 방송 거의 2시간 채웠네. 와, 대박. 근데 픽시 정비는 진짜 하면 할수록 좀 재밌는 것 같아. 간단하니까 누구든 공부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내일부터 제주 환상정주 시작입니다. 팁 있을까요? 그 무박으로 한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누세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를 시계라고 생각하면 4분할로 3박 4일을 가신다거나 3등분으로 나눠서 2박 3일을 간다거나 자신만의 목표를 정해두세요.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두시면 진짜 재밌는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부모한테 사준 옷인데 내가 입고 있어. 오늘 정비할 때 잘 썼습니다. 영상은
제주도 한상종주를 갔다 오고 나서 코리오크가 바닷물에 쩔었는데 그 바닷물에 쩔은 코리오크를 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2시간짜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락바. 와씨 어떻게 치우지? 난감스.